네, 안녕하세요. 메가공무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황철곤입니다. 자,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이제 정말 국가직 9급 시험 얼마 안 남은 시점이실 겁니다. D-12일이라고 적혀 있지만 어쩌면 이것보다도 더 적은 시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긴장된 상황 속에서 마무리 작업에 이렇게 두 주먹 불 끈지고 열을 올리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국가직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, 그리고 아마 잘 정리를 마지막 정리하고 계시겠습니다만, 저도 예전에 이제 수험 생활을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어디에 집중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잘 하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가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국가직 시험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이세 가지는 꼭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.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학습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한 가지는 멘탈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. 우리 같이 가볍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문장을 먼저 좀 보시면 이제 우리가 국가직 시험 전날에 최종적으로 다섯 과목을 다 보고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사진을 잠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도 딱 이제 한 다섯 권 정도의 책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보통 우리가 다섯 과목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들로 준비를 여태까지 잘 해오셨다면 시험 전날에는 이 다섯 가지 책들을 전체적으로 다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.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해두셔야 되는 작업은 하루 만에 볼수 있는 여러분들의 파이널 자료를 만드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. 지금부터 천천히요. 그래서 이 파이널 자료를 가지고 그 전날에 최종적으로 다섯 과목을 다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파이널 자료를 만드는 방법들은 개인적으로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. 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요약서나 기본서나 기출 문제집에 표시를 해두는 방법들. 지금부터 그 표시를 잘 해두셔야 되겠죠?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헷갈리니까 시험장 가는 전날에 꼭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. 이런 것들 꼭 포스트잇이나 뭐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점검을 좀 해두실 수 있으셔야 되고 또는 뭐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로 정말 헷갈리는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정리 하셔가지고 그것만 보고 들어가겠다. 이 정도의 범위 설정하는 이 작업을 꼭 해두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두꺼운 책들 그 전날에 볼수 없어요. 다섯 과목 다볼수 없기 때문에 그 다섯 과목을 한꺼번에 하루에 볼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파이널 요약 자료를 지금부터 꼭 만드시는 작업들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태까지 해오셨던 분들은 뭐 좋고 아직 작업이 안 되어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기출 문제집이나 뭐 교재 같은 것들에 표시해두시는 작업들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첫 번째로 꼭 하셔야 되는 점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우리 시험 보는 그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 시험을 잘 보려면 평소에 모의 훈련들 정말 잘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과 똑같은 조건에 어떤 조건을 꼭 설정을 해놓고 그 시험 문제를 정말 모의 훈련을 잘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뭐별 얘기는 아니고, 우리가 이제 시험을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본단 말이죠. 이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보는 연습들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완전 똑같이 여러분들이 해두시는 연습들을 꽤 많이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. 실제 시험장에서 바로 시험을 보는 이 작업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모의 훈련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모의 훈련을 하실 때는 뭐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하셔도 좋고 모의고사를 가지고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간에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는 다섯 과목을 한꺼번에 풀어보고 OMR 카드 마킹하는 것까지 이 작업을 최대한 많이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다. 그래서 실제 시험과 똑같은 조건에서 실전 훈련하는 거 이것도 뭐잘 하고 계시겠지만 중요성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게 수험 생활을 저도 했기 때문에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훈련 잘안 하고 들어가시면 시험장에서 버벅거릴 가능성이 많아요. 충분히 연습하시고 몸이 그대로 이제 따라가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정말 기계적으로 문제를 집중해서 풀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? 지금부터라도 몇 날, 며칠은 좀 정하셔가지고 실제 시험과 똑같은 조건에서 실전 훈련하는 거 스스로 꼭 해두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두 번째였고,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 좀 살펴봤고요. 파이널 요약 자료 만들자. 두 번째는 실전 훈련 충분히 하고 들어가자. 세 번째는 이제 멘탈적인 부분입니다.
우리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이 시험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팔랑귀가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도 여기서 뭐가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가 뭐 나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여러분들 이 팔랑귀는 지금 이제 금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. 팔랑귀는 금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마무리 계획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학습 같은 것들을 충분히 신뢰하셔야 돼요. 잘 해온 것이거든요. 범위 너무 넓히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학습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 계획을 잘 세우신 다음에 거기에만 집중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. 다른 사람 얘기 들으실 필요 없어요. 지금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뭐 인터넷에 무슨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마무리 계획에 집중하시고 그 계획을 신뢰하고 완수하고 들어가시면 그게 충분히 합격으로 이어지게 될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팔랑귀 되지 마시고 집중하고 신뢰하시라. 여러분들만의 계획과 학습을요. 그래야 진짜 시험을 잘 보실 수 있고요.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도 같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. 나에게 신뢰를 잘 보내주시고 긍정적인 신뢰 잘 보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우리가 학습과 관련해서는 파이널 요약자료 잘 만드시고 두 번째로 실전 훈련 잘 하시고 팔랑귀 되지 마시고 신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 자신을 신뢰해야 그게 또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. 자, 그래서 국가직 시험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일단 좀 조언을 드렸는데 잘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이고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국가직 시험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저도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 잘 보고 오시고 이후에 또 지방직 시험 때 뵙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